여러분, 14번 ABCD 보기 봐. 내가 14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찍어야 돼. 기왕 찍을 거면 뭐 찍어? 자, 여러분들 모릅니다. 칠판 봐. 가르쳐 줄게. 자, 이제 알아도 파트 7 ABCD 보기 속에서 자주 그런다, 종종 그런다, 한번 이상 그런 적 있다. Occasion이 때, 경우, on, more than, one occasion. 한번 이상 그런 경우가 있었어. Often times, many times, 여러 번. 맞지? Several, 네다섯 개라 해서 several times, 네다섯 번. Multiple, 여러 번. 맞지? 여러 번 그랬다. In the past, 과거에, before, 이전에, 예전에 그런 적 있다가 정답이야. 자, 외워. 자주 그런다, 종종 그런다, 한번 이상 그런 적 있다, 한번 이상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 번 그랬다, 과거에, 이전에, 예전에 그런 적 있다가 보게 있으면 나는 글쎄. 얘네들이 10번 나오면 9번. 정답 보기로 쓰여. 참고로 얘네들이 정답 보기에 쓰였던 문제가 한 7, 80문제 쌓여있어. 토익은 냈던 문제 또 내. 운 좋으면 이번 달 고3 가면 또 나와. 자,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more than one이야. more than one이 대세입니다. more than one이 보기 있으면 정답. 요즘은 멀티플이 대세야. 멀티플이 적히는 보기가 정답 보기로 잘 쓰여. 14번 ABCD 보기 봐라. 내가 14번은 잘 모르겠어. 찍어야 돼. 기왕 찍을 건뭐 찍어? 형 앞에 거네. B번에 more than one의 색칠이. more than one이 보기 있으면 정답이래. 자, 내가 정답 빨리 찾을게.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several times before 색칠해.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이야. several times before. 그거를 B번에 more than once에다 연결. 여러분, 그 문장 바로 읽어보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however에다 별표 다섯 개 쳐. however. 여러분, 두 번째 달라 마지막에 because에다 별표 다섯 개 쳐. because. 아까 얘기했지. 맞지? 파트 7 지문을 읽고 있다가 but, however, 하지만, 그러나 뒤에 정답 나온다. because,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 뒤에 정답이잖아. I'm, however, 하지만 나는 able to pay. 결제할게요. 60달러의 절반은 내가 결제해 줄게.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여러분, you 네모쳐, you. 네 이름 찾아. 네가 누구야? Dear Ms. Fisher, 네모. 그 you에다 연결시켜. 네 이름이 닥터 미즈 피셔잖아. 닥터 미즈 피셔가 줬단 말이야. 미 네모쳐. 내 이름 찾아. 내가 누구야? 제일 밑에 Sincerely, Brandy, Lehman, Nemo 그 미에다 연결시켜. 내 이름이 레만, 피셔가 네 이름. 피셔가 레만한테 줬기 때문에 뭐를?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 고품질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피셔가 레만한테 줬기 때문에 several, 네다섯 개라 해서 네다섯 번 벌써 좋은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언제? Before, 예전에. 너랑 나랑 이번에 한두 번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 벌써 수차례 계속 거래해왔잖아. 맞지? 우리가 사진 촬영 있을 때마다 니네한테 의뢰해가지고 벌써 지금 한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 그래서 이미 예전에 네다섯 번 니네들이 우리한테 쌈박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읽은 게 14번에 B번. 여러분, 14번 B번 봐. 여러분, ABCD 보기로 구성하는 she는 해석 어떻게 해? 14번 질문 속의 키워드 미즈 레만을 대입해서, 그러면 미즈 레만을 시에 대입하면 레만은 피셔의 사진관과 more than once, 예전에 한번 이상 같이 작업한 적 있죠. 거래를 튼적 있잖아. 여러분, 이 똑같은 문제가 7, 80번 반복 출제됐어. 토익은 냈던 문제 또 내. 그래서 이번 달 고3 가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써먹자. 그치? 여러분, 프린트 첫 페이지 좀 다시 볼래? 첫 페이지. 여러분, 파죽지세 이름 어때? 파죽지세. 인강 제목으로 내가 지은 건데,
파트 7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지금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원래 뜻은 깨트릴 파의 대나무 죽에 어조사지의 기세 세자거든. 원래 뜻은 대나무가 단번에 끝까지 쪼개지는 것 같은 맹렬한 기세를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만나는 상대마다 다 깨부셔버리는 거 있잖아. 그게 원래 파죽지세의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토익에서 만나는 문제마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토익인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하루 종일 파트 5, 6만 붙잡고 있어요. 101번부터 146번 있잖아. 빈칸에 단어 넣기 문제. 여러분, 그게 46문제밖에 안 나와. 여러분, 토익은 총 문항수가 어떻게 돼? 200문항이잖아. AC 100문제, IC 100문제에서 200문제 중에 46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야. 맨날 빈칸에 단어 넣기 문제만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개망해. 이거 뭐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빈칸에 단어 넣기 문제를 잘 풀어도 마지막에 파트 7, 독해 문제를 개판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는 절대 안 나와. 아, 선생님, 저는 600점만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600점만 필요한 사람도 파트 7을 포기하고 600점을 넘길 순 없어요. 파트 7이 54문제거든. 여러분, 200문항 중에 54문항을 포기하고 600점을 넘기기가 좀 힘들어. 맞죠? 파트 7을 포기하면은 한 400대? 그러니까 파트 7 포기하고 한 400에서 500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최소 여러분들이 600 이상, 700 이상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파트 7에서 반타작 이상은 해줘야 돼. 그래야지 600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700 이상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파트 7에서 한 3분의 2 타작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한 700대까지 갈 수 있어. 내 말 이해하고 있죠? 결국 파트 7을 포기하고 600점, 700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7을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가 오늘 나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파트 7을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 반타작 또는 3분의 2타작 이상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해볼게. 같이 보자. 1번 문제 봐.